남녀노소 장소 불문 고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. 고민 상담 전문 캐스터 이재영입니다. 자, 이제 경기 시작 4시간 전인데요. 이 경기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 제가 직접 만나보겠습니다. 가자! 파이팅 하자. 아, 가. 자, 우리 친구들 밥 먹으러 갔는데 네네. 이제 또 인터뷰 한번 해보려고요. 네. 지금 코트 매니저시잖아요. 네네.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? 외국 규칙에 맞는 코트와 네트를 설치해놓는 게 코트 매니저의 임무입니다. 약간 고민이 있으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. 아, 제가 지금 천안 봉서중학교에서 지도한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아주 오래전에 금메달 따고 이후로 메달이 없어요. 네. 올해는 좀 성적을 내보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. 제가 또 고민 전문 상담 캐스터거든요. 아, 그렇군요. 선수들이 표정이 밝아요. 아, 그래요? 네. 저희 아이들 좀 착하긴 해요. 예, 예. 표정이 밝기 때문에 네. 이미 우승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 확 오거든요. 아, 그래요? 그리고요, 네. 이 선수들이 연습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이렇게 이곳에 와서 플레이를 직접 보는 것만으로도 네. 이건 또 다른 연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. 맞습니다. 그런 길을 받아서 네. 반드시 다음 대회에서는 네. 분명히 우승하실 것 같아요. 네, 저도 그런 좋은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네. 그리고 아까 선수들에게 어떤 그 플로어 매니저로서 네, 네, 네. 선수들에게 이렇게 시켰던 학습이 있는 것 같은데 네, 네. 저도 한번 그 길을 좀 받아보고 싶거든요. 아, 저 한번 해보시겠어요? 예, 한번 해볼게요. 네, 제가. 네.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자, 출발! 아, 여기야, 여기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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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자, 해! 빠르게, 빠르게! 그렇지! 아, 유리드! 이런 순발력이라면 올해 우승하지 않을까. 자, 올해 우승을 위해서 화이팅! 화이팅! 너무 빨라요. 제가 대결해봤는데 진짜 다리가 저릴 정도예요. 제가 좀 빠르죠. 지금 이제 배구 선수로 크고 있는데 네. 이곳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? 여기서요? 풀 굴리고요. 바닥 닦아요. 좀 굴릴 때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요? 한 손으로 이렇게 쫙. 한 손으로? 잘 가요. 잘 가요? 네. 앉아서 이렇게 굴려야 돼요. 앉아서? 서서하면 땡땡땡땡 가요. 서서하면 안 되고 앉아서? 네. 그러면 굴려줄 때 어떠한 그런 고민이 좀 있어요? 잘 줘야 되는데 못 주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을 해요. 현대 캐피탈에 네. 어떤 선수 좋아하세요? 이시우 선수요. 아, 이유는? 잘생겼어요. 그 잘생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? 서브도 잘 치고. 또 매너도 좋아요? 네, 좋아요. 이슈 선수에게 굴려줄 때도 있었겠네요? 네. 그럴 때 좀 어떤 마음이 들어요? 창피해요. 아, 왜 창피해요? 설레요. 설레요? 네. 이슈 선수가 서브를 하러 들어옵니다. 이슈 공 잡고 서브 준비. 강 서브! 새콤달콤 서브 에이스! 떨리는 마음이 사라졌죠? 네. 이미 이슈 선수의 서브 에이스를 직감을 해서 굴려줄 때부터 그 표정으로 굴려주는 거예요. 유리야, 오빠 서브 넣어야 돼. 공 좀 굴려줘. 좋습니다. 이거예요. 오빠, 제 공 잘 벗고 서브 에이스하고 꼭 승리하세요. 배구계의 고민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별에서 온 고민은 계속됩니다. 고민 해결!